체리튼. 제발 우리 애부터 살려주세요.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. 이러다가 아기가 영양실조로 죽겠어요. 오늘은 저희 사촌오빠와 새언니가 한 재난현장에서 아기를 구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. 사촌오빠는 정희정 씨라는 동료분과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어요. 아니 무슨 소리예요? 이게 어떻게 불법 주차예요? 그냥 잠깐 세워둔 거라니까요. 아기 밥 먹이려고 세워둔 거라고요. 우리 애 배고파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? 진정하시고요. 그래도 벌금은 내셔야 합니다. 짜증나. 안 되잖아. 하여간 경찰들이 시민 배려를 안 해.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. 짜증나. 저분 지난주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로 걸리더니 이번에는 불법 주차로 걸렸네요. 애도 있으면서 부끄럽지도 않은가?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여보. 잘생긴 얼굴에 주름 찐다. 아이 참 여보도. 응? 그런데 날씨가 흐리네요. 곧 비가 오려나 봐요. 긴급 속보입니다. 태풍으로 인해 침수와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전원 출동 준비. 네. 태풍이 지나간 후 저희 경찰들은 피해 동네를 돕기 위해 출동하게 되었지만 산사태가 나서 차로 출입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. 산사태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간대요. 저희가 직접 진입해야 할 것 같아요. 네, 빨리 움직이죠. 다들 무사해야 할 텐데. 살려주세요.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. 어서 가보죠. 여기 같은데. 폭우 때문에 땅이 무너졌나 봐요. 안쪽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. 비켜요. 사람은? 여기 사람 있어요. 당신은? 괜찮으세요? 경찰. 저희 아기부터 살려주세요. 아기가 이틀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저는 괜찮으니까 제발 우리 애부터 살려주세요.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. 이러다간 아기가 영양실조로 죽겠어요. 전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아기만이라도. 방법이 하나 있어요. 네? 아기한테 모유를 먹일게요. 제가 3일간 굶어서 모유가 안 나와요. 설마? 여기 있습니다. 네? 저는 사실 한 살 아기가 있는 엄마거든요. 같은 엄마로서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. 제가 대신 수유하면 아기의 배를 채울 수 있을 거예요. 아기를 지게 주세요. 부탁드려요. 자, 아가. 결국 이정 씨는 아기에게 모유를 먹였고. 제발, 제발. 아기는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. 그 후 이상으로 정희정 씨는 시민에 대한 봉사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했으므로 특별 진급을 선언합니다. 이정 씨는 경장에서 경사로 진급하게 되었고. 여보, 그날 왜 그렇게까지 도와준 거예요? 우리 아기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우린 경찰이잖아요. 생명 살리는 게 우선이죠. 역시 우리 여보야. 너무 멋져요. 참 아기도 참. 저기 그때 그 여자분이시네요? 네, 저번에 경찰 욕해서 정말 죄송했어요. 그리고 늘 시민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. 아이와 어머니에게서 사과와 감사 인사도 들었답니다. 다른 사람의 아기에게 직접 모유를 주다니, 역시 경찰과 엄마의 힘은 위대하네요.